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중국 여행길이 열리면서 여행업계가 중국 여행 상품화에 속도를 냅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어제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관광비자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여행사들은 기존 중국 여행의 주요 소비층인 중장년층의 선호도가 높은 장가계, 백두산 등과 주요 도시인 상해를 중심으로 한 상품 운영을 전격 재개합니다. 중국 관광 상품을 출시한 하나투어는 올 여름부터 중국 전 지역으로 상품 판매를 재개하고 모두투어는 북경과 상해, 서안 등 대도시와 연계한 상품 라인업을 확대합니다. 장가계 상품을 출시한 노랑풍선은 팬데믹 이후 변화한 여행 트렌드를 반영해 MZ세대에 초점을 맞춘 테마형 신규 상품으로 중국 여행 재개에 신호탄을 쏘아올립니다.